마을회관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.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시작!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두뇌 훈련을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. 현재 시각을 시계바늘로 표현하거나 도형의 순서를 기억하는 등 간단하게 머리를 쓰는 수준입니다.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지와 기억력을 되살리고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아, 도움이 돼요. 어떤 점에서요? 아니, 여러 가지 다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렇게 하면은 또 다 맞춰지거든, 모든 게. 그게 좋지. 민관협력으로 3년째 시행 중인 치매 예방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민간기업 담당 직원이 치매로 발전할 우려가 큰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기억 훈련 등 맞춤형 예방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.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 22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이환율을 7.5%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3.2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경도 인지장애자의 평균 치매 이환율이 15%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성과입니다. 실제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 인지 장애자 22년도에 68명이 등록되었는데 이 중에 14명이 치매로 이완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였습니다. 부여구는 오는 7월 민간이 시행한 예방 사업의 최종 결과를 평가해 효과를 거뒀을 경우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.